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가 요즘에 한 2주 동안 꼬박꼬박 했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가져왔어요. 이 메이크업이 진짜 빠르게 끝나거든요. 저는 이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15분? 10분이면은 진짜 똑딱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쁜 그런 메이크업 분위기까지 가져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밌는 썰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아, 또 우리 젤리들이 썰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가져왔는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보러 가시죠. 우선 토너 패드로 닦토를 합니다. 말려 말려 말려. 오늘의 쿠션은 바닐라 고우. 제가 진짜 오늘 무슨 썰을 풀까 생각을 했다가 이 대망의 썰을 이렇게 빨리 풀고 싶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풀어보겠어. 컨실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까먹었어. 잠깐 냅두고 컨실러를 빠르게 할게요. 컨실러는 최대한 내 피부와 맞게 조금 더 어둡게 해야 진짜 자연스럽게 잘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썰이 뭐냐면 아직도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작년에 작년 말쯤에 제가 그때 아직 직장인이었어. 근데 주말에 친구들이 서울에 왔다 해가지고 뭐 어디서 술을 먹고 있다 너도 와라 해서 마침 그때 딱컷 편집도 끝냈겠다. 오늘 약간 놀러 나가볼까 해가지고 나갔어. 홍대로. 근데 거기 삼거리포차라고 알아요, 여러분? 삼거리포차라고 있는데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헌팅포차 그런 느낌이었나 봐. 갔는데 쉐딩을 할게요. 이제 뭐술좀 먹어볼까 하고 이제 술몇잔 먹었어. 근데 거기가 그 무슨 게임 같은 거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토큰을 많이 모으면 뭐 안주로 바꿀 수 있고 뭐 술로 바꿀 수 있고 이런 토큰을 줘.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테이블들이랑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많이 이렇게 따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 이제 막 다른 테이블에서 뭐 그냥 노잼이게 막 가위바위보해서 뭐 토큰 몇개 잃고 이랬었어. 근데 저희가 토큰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두척 한 테이블에서 네 명에서 와가지고 게임을 걸대? 근데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눈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렌즈를 안 끼잖아요. 그래서 눈싸움 습관은 그럼 난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눈싸움을 했어. 와, 눈싸움하다가 눈물 흘린 적 진짜 처음이잖아. 눈물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있는데도 안 질라고 진짜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그 남자는 눈 깜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진짜 괴물이다 하고 진짜 최선을 다했어. 왜냐면 그때가 아마 토큰 몰빵이었던 것 같아. 졌어. 그래서 다 뜯겼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남자분들이 뭐 계속 게임을 하다가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노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다 하고 그냥 재밌게 놀았죠, 저희도. 그냥 좀 재밌었어. 원래 그런 자리 가면 막 이성으로 만나거나 진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거 별로 좀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재밌으면 그날은 그냥 재밌게 놀면 되니까 일단 재밌게 놀았죠. 근데 그 나랑 눈싸움한 남자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의자가 우리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앉는 의자 내 옆에 와서 엉덩이를 쑤셔서 넣은 거야. 뭐지 하다가 이렇게 뭐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술 먹고 하다가 걔네는 이제 지네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걔네랑 게임하는 게 재밌어서 다시 게임 걸로 갈래? 이래가지고 우리가 토큰도 이제 다 없어져서 걔네한테 다시 갔지. 또 눈싸움을 하자는 거야, 짜증나게. 우리가 그 제로 게임을 했어. 근데 제로 게임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이겨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빠졌거든요. 저 먼저 나가고 그 나랑 눈싸움한 남자 있죠. 자기가 2등 했나? 아무튼 그랬어. 이긴 사람들끼리 이제 각자의 편 들어주면서 막 응원을 하다가 제가 계속 서 있었는데 계속 막 앉으라고 챙겨주고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말 걸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네명 중에서는 제일 괜찮게 생겼었거든요. 계속 챙겨주고 막 해서 뭐 그렇게 챙김을 받았죠. 이렇게 놀다가 뭐 나가서 이 차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이러고 이 차를 가려고 그 술집에서 나왔어. 이제 나 가는 길에 근데 겁나 웃긴 게 여러분 일단 아이섀도우를 한번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섀도우 설명 조금 해보고 갈게요. 색깔이 다 핑크핑크해. 이게 쿨톤용이긴 한데 저는 약간 핑크 잘 받는 웜톤도 진짜 꽤나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 색상으로 딱 나왔는데, 여러분 그제 썰, 옛날 썰들 중에서 그 방국뽕남 있잖아요. 그 사람을 홍대 한복판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야.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그 친구랑 막 사진 찍고, 아, 반갑다, 반가워 하다가 저는 그 친구들 있는 술자리로 넘어왔거든요. 요 조금 진한 색상으로 포인트 컬러를 줄게요. 넘어가서 이제 2차에서도 막 놀았었는데, 2차에서 이제 하필 그 자리가 그 나랑 눈싸움했던 남자가 제 앞에 앉았어요. 술을 진짜 거기서 한잔 먹었나? 한 한두 잔? 만 먹고 이제 아이씨 먹기 싫다 했다가 그 남자가 저보고 바람 쐬러 나가지요.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저를 끌고 산책을 하자고 자꾸 술집에서 반대 방향으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뭐 산책하면 뭐 별일 없었는데 한 20분인가 동안 계속 밖에서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애교살을 그려볼까? 들어가니까 약간 해산 분위기가 난 거예요.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 술집 바로 앞에 흡연실이 있어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그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남자가 이제 술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제 옆에 의자에 앉더니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아이라이너를 안 해주고 이 색상으로만 음영을 줄 거거든요. 원래도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이거보다 훨씬 진한 색깔을 제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진짜 이 색깔로 트임만 주는 거야. 위아래로 조금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진한 섀도우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또렷한 라인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렷함보다는 약간 그런 수채화 느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이라인 그리면서 이거 하면서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위에 위주로 그 똑같이 맨날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대신 색깔이 조금 연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잘 그런 퍼지는 느낌을 줘요. 또렷함보다는 좀 약간 몽글몽글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이렇게만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여기 밖에를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 바로 이 밑에서 이 밑에 닿으면 안 돼요. 약간 조금 더떠 있게. 여기도 떠 있고, 밑에도 떠 있고. 약간 좀 이렇게 확장된 느낌으로. 밑에도 여기 삼각존에 너무 붙여서 하진 말고, 요즘 이렇게 떨어뜨려줘가지고. 아무튼, 그 새끼가, 그 새끼가 됐네. 그 새끼가 이제 제 손을 잡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자꾸 저를 집을 데려다 준대요. 아니, 나 혼자 갈수 있어. 애들이랑 같이 갈 거야. 했는데 자꾸 막 집을 데려다 줄게. 뭐 택시 잡아줄게. 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집을 데려다 준다는 의미가 나랑 같이 간다는 건가? 약간 그런 뉘앙스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너랑 우리 집에 왜? 우리가 나올 때 술집 안에 이제 애들은 다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계산을 안한 거야. 아무도 계산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도 계산을 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물론 남자가 계산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뿜빠이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다 도망갈 수가 있냐고. 저 그때 심지어 술도 한두 잔 먹었나? 지들이 다 처먹었으면서. 물론 제 친구들이 뿜빠이를 해주긴 했지만 그거 좀 어이없었어. 요 하영이 벌 눈싸움한 그 남자는 쫙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꾸 집 데려다준다면서. 그래서 내 친구들 어디 갔지? 내 친구들 어디 갔지? 내 친구들 찾아야 되는데 나 친구들이랑 같이 집 가야 되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아나집 갈게 이러고 빠이빠이를 했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저한테 호감 표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호감 표시를 저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 갈게 한 순간 뭐 번호도 안 물어보고 뭐 인스타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겁나 웃긴 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게임을 할때 약간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업을 물어봤는데 무슨 일해? 하니까 나 스타트업 이러는 거예요. 직장 다닌다고? 나 스타트업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도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면은 누가 나 스타트업 이렇게 말을 해. 그냥 직장 다닌다 아니면 뭐 마케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나 스타트업 이러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직업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겁나 웃긴 게그 사람이 이름도 끝까지 안 알려줬어요. 이름을 약간 속였어. 그러다가 제가 나이 확인한다고 민증을 받는데 이름을 딱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을 맞췄어.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겁나 특이했거든요, 여러분. 그럼 앞트임을 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줘도 항상 앞트임을 해주는 편입니다.
하고 볼터치를 해줄 건데, 볼터치는 사실 여기가 써도 되긴 하는데, 이 볼터치는 저한테 조금 너무 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이크업 할때이 볼터치를 써줍니다. 얘네가 비슷하게 엄청 라이트한 뽀용한 핑크색이긴 한데, 얘가 조금 더 웜한 게 섞여 있어요. 얘보다. 저는 웜톤인으로서 얘를 한번 써줄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진짜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어떤 한 남자도 계속 막 자기한테 같이 가자 그러고 막 그랬대요. 뭐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에 일어났지. 집 이제 다 같이 저희 집을 가서 잤거든요. 지금 말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마스카라도 까먹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브라운 색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잤지.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원래 같으면 번호를 물어보지 않나? 남자들은? 근데 그 새끼는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뭔가 호감 표시를 했는데 왜 번호를 안 물어봤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스타에 이름을 쳐봤어요. 원래 사실 인스타에 이름을 친다고 안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치니까 그냥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겁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그 새끼 뿌사가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인생네컷인 거예요. 너무나도 사이좋은 이제 여자친구와의 프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지. 근데 진짜 너무 멍청하다. 진짜 여자친구분이 너무 불쌍했죠. 그렇게 내 손잡고 자꾸 나 밖에 끌고 나가고 나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진짜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사실 제 전남친도 바람을 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남친 말고 그 전전남친도 바람을 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 거구나. 그냥 안 걸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람을 필 거면 똑똑하게 쳐 피던가 걸리질 말던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진짜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 사상이 신기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항상 바람 필 거면 펴 대신 나한테 걸리지만 마 맨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말이 다 있어 이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여러분들 남자친구를 막 의심하지 말고 그냥 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여자친구보다 친구 좋아하고 이러면은 진짜 무조건 한 번은 바람 폈을 거다라는 생각? 제 남자친구는 지금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 저를 만나고 진짜 술을 거의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나의 남자친구는 천사라는 것? 여러분들 제가 이말 했다고 막 의심병을 갖진 마시고요. 그 상대방을 믿는 게 편한 건 맞잖아요. 그냥 내가 믿고 의심을 하면 나만 힘들다. 알죠? 걸리면 그냥 그때 보내주면 돼요. 걸리면 그냥 그래 잘 걸렸다 꺼져라 하면 되지. 애써 굳이 의심은 하지 말자. 그러면 진짜 본인이 스스로가 망가지거든요. 오늘 약간 이런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기똥찬 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이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이 메이크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 저의 생일이에요. 이거 올릴 때는 일주일이 지나 있겠지만 이렇게 좀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도 사실 영상을 한 개밖에 못 올릴 것 같고 미국 갈 준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짐도 싸야 되고 비행기표 출력을 해야 되고 백신 증명서도 떼야 되고 뭐 이리저리 할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은 미국에서 봐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